부역을 했다는 겁니다. 사회로 부정선거에. 이 동생 부역을 했고 나 은익은 누가 하고 있냐? 법원이 은익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도 첫 재판이 아직 안 되고 있잖아요. 날짜마다 뵙잖아. 원래 그 아시다시피 그 선거, 공직선거법에 182내 판결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 지금 김용수라는 놈은 그거는 그냥 추천조항이지 강청항이라는 거야. 법을 지방대로 해석해요. 방조 누가 방조하고 있냐? 얼마나 검찰이야. 보도를 안 해. 계속 수사를 안 해, 검찰이. 지금 사회구성 관련해서 소송뿐만 아니라 고소까지 굉장히 많이 들어갔습니다. 검찰에. 깔아뭉개고 있어요. 그거 깔아뭉개고 있어요. 근데 이런 식의 얘기가 다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들 하면서 아 정말 암튼 놈이었네. 응? 모든 놈이 다 한동성인데 우리 이제 뭐 할 거라는 식으로 이제 배너를 갖다 만들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한 소리가 무슨 소리 했냐면은 이제 좀 각성을 하자라는 얘기를 갖다 하는 겁니다. 각성을 하자. 어떻게 각성하냐면 그냥 지난 3년처럼 그냥 큰 광화문이나 시장에 모여갖고 그냥 연사가 또는 행사 주체가 얘기하는 대로 그냥 흥 떠들다가 그냥 집에 갈 거냐. 응? 그거 그냥 아무리 모여서 해봐야 저도 콧방귀도 안 끼고 무서워하지도 않는다. 그래서 이제 좀 똑똑해져갖고 점들이 겁나고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싸워야 된다는 거거든. 그 얘기를 딱 하려고 하는 거예요. 점들이 겁나고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방식으로 어떻게 싸울 것인가. 그래서 우리 선택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식으로 벤을 갖다 만들었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이걸 갖다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적이 누군지를 알아야 되고 현실이 어떻게 된 걸 알아야 되고 그다음 그걸 명확하게 아니면 우리가 싸운 것이 어려운 강정체 주도 세력은 586 운동권하고 호남 토호 세력입니다. 이 연합체야. 근데 이걸 갖다 우리가 통칭을 좌파라고 불러서 좌파. 근데 좌파가 될 수 있지 않을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통칭으로 얘들이 지금 당구 주도 세력입니다. 그다음 얘들 갖다 지지하고 있는 데가 누구냐. 얘들 표를 주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호남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하고 그 출신 유권자들이에요. 호남 2세, 3세들. 그래서 요 인구가 우리나라 전체 인구 25% 정도 됩니다. 전체 인구 25%. 그럼 우리가 5천만이라고 하면 25%가 어떻게 되나요? 1250만인가요? 1250만 정도가 이제 그 호남 인구예요. 근데 호남 인구 아시다시피 90%에서 95%가 못 해줍니다. 그러니까 거의 다라고 봐야 돼. 그 다음 여기다 플러스가 쟤네는 30대, 40대. 이들이 이제 이해찬 세대라고 해서 저쪽 기분을 많이 받았거든요. 얘기하고, 그 다음 철원은 50대 1부하고 20대 1부. 이렇게 해갖고 저쪽 지지 세력이 구성이 되는데, 이걸 갖다 자리 수치적으로 따져보면은 좌파 지지율은 확장성이 없는 3분의 1이에요. 확장성이 없어요. 맥주의 3분의 1인데 그게 뭘 표가? 언제 적극적 수표래. 그래서 선거가 결정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갖다 우리가 보면은 문재인 27년 투표를 보면 문재인이 40% 투표했거든요. 당선될 때. 이걸 따져보면은 전체 유권자 37.7%가 다 투표를 한 거예요. 그래서 문재인을 지지한 사람 다 나서 다 투표했던 거야. 그게 37.7%예요. 그래서 3분의 1이 좀 안 되죠. 그래서 우리가 현재에서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 3분의 1하고 이 586동 호남 토호 세력한테 얘들이 기생충이 돼갖고 3분의 1 국민을 갖다 골모자고 숙주 삼아고 등불에다 빠져 막 그걸 빼먹고 있는 상태다. 이 형도 한 상태인 거예요. 이게. 3분의 1 소수한테 3분의 2가 고요를 빨리고 있는 상태. 이게 한국입니다. 지금 이제. 그럼 왜 이렇게 됐냐 이거죠. 왜. 왜 다수가 소수한테 어? 고요를 빨리고 있냐 이거죠. 왜. 첫 번째가 정치적 효율을 극대화시킨 좌파하고 소외된 비좌파 국민입니다. 이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좌파 지지자들은 정치적 촉각이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좌파 지지자들은. 정치적 촉각이 발달되어 있다면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우리 정치 식견이 높다. 이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정치를 갖다가 정의를 할 때,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사회에 존재하는 하나의 자원을, 제한된 자원을 갖다 누구한테 우선권을 부여해서 분배할 것이냐가 따지고 결정하는 게 정치 행위예요. 정치 과정이고, 그게. 그걸 결정하는 게. 그럼 좌파애들은요, 내가 누구한테 표를 던졌을 때 나한테 이게 하나 더 될까 갖다 굉장히 촉각이 발달되어 있어. 그게 자기가 지지할 후보를 갖다 굉장히 명확하게 보내네요. 우파는 그게 굉장히 무뎌. 내가 누구 지지하냐 나한테 이게 되는지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그래서 오죽하면 윤석열 지지하겠습니까? 오죽하면. 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근데 얘들 그 정치적 감각이 뭘로 포장되어 있냐면은
이기주의와 피망사하고 특히 선민주의로 포장되어 있어요, 선민주의. 그 좌파들하고 얘기를 많이 해보면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이 많아요. 난 몇십 년 동안 방수사에서 피해를 당하고 소외를 당해왔다. 그래서 내가 앞으로 더 많은 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좀 불평등하게 나한테 더 이익을 줘도 돼. 라고 생각할 사람이 무지 많아요, 이게. 좌파들 보면은. 그게 딴 말하면 선민주의예요, 선민주의. 자기는 그 이익을 갖다 불평등하게 받아도 좋아. 그게 정의야.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 다음 피해망상이 있어. 굉장히 잘 피해를 많이 받다 생각을 해요. 피해 보상해야 돼. 한국 전체가. 그럼 어디 이기주의가 해도, 이기주의도 굉장히 강하죠, 이기주의가. 그래서 이런 시기가 이게 하나 버무려져갖고, 애들이 촉발 발전했어요. 그래서 애들은 명확하게 어떤 후보한테 딱 물펴주면 되는 거 같다. 명확하게 결정하는데. 어떤 투표에서든지. 그래갖고 우리가 얘기할 때 한국 정치에서 좌파 투표율도 수는 상수의 모든 선거에서 환자 제거 30%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고정이야. 그건 고정입니다. 그래서 투표율이 낮을 때는 애들이 언제나 이깁니다. 투표율이 낮을 때는. 그래서 예를 들어 지방선거 같은 경우는 투표율 낮잖아요. 재보궐선거 투표율 낮잖아요. 그래서 그간에 보면은 얘는 무조건 이깁니다. 투표율 낮을 때는. 근데 기타 나머지 국민들 어떻게 있냐면요. 정치 소극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사는데 바쁘고 뭐 그런데 정치 뭐를 신경 쓰느냐. 우리는 그 기본 시민의 의무가 그냥 선거 투표에 신경 되는 거 아니냐. 이 정도에서 끝인 분이 대부분이냐. 정치적인 소극적이에요. 혹시 요번에 그 재보선거를 하면서 이런 식의 결정이 더 다행인데 이거 읽어보실 수 있으세요? 내가 어느 날 딱 보니까 저 청계선단은 막 오래된 그보단 동생 전화가 왔더라. 근데 그 놈이 막 뭐 박영수 찍어야 된다고 막 얘기를 하더라. 그런데 딱 끊더라. 한 1분 얘기하고는. 근데 처음에 멍해 봤다가 한 끊고 나서 좀 정신하고 이 놈이 미쳤나 청계에서 그런 전화하게 다시 전화했더니 전화가 불통이 들어있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그 놈이 청계에서 왔는데 자기가 있는 동창한테 다 전화하고 그 짓을 하고 있더라는 거야. 수백 통 수천 통을 하면서. 얘들이 그 짓을 해요. 근데 우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잖아 별로. 지금 요즘 이제 각성하신 분들은 해. 그러나 이게 옛날에 안 했어요, 그런 거, 전혀. 근데 얘들은요, 이걸 오랫동안 해왔어요, 그 짓을. 오랫동안. 최소 한 30년을 해왔어요, 그거를. 김대중이 호남을 갖다가 딱 저쪽으로 딱 묶은 날, 그 순간부터 해온 거예요, 저랬어요. 김대중이가 호남을 저쪽 묶은 게 언제, 8년도쯤 아닌가요? 8년도 맞죠? 그때서부터 호남이 이제 지방에 확 터지잖아요. 어? 그때 이후로 애들 그 짓을 계속 하는 거예요, 이게. 이거 사실, 우파는요, 지지한 정신도 없어요. 또 깜깜한 말해서. 오세훈을 갖다 지지해서 오다니 찍나요? 박영선이 찍어서 찍지. 홍준표를 갖다 찍는 사람도 홍준표 좋아서 찍었나요? 문재인 찍어서 찍는 거지. 그래서 우파의 표를 던지는 유권자들은 자기가 지지한 정당이 있어서 아니라 자기 싫어하는 정당이기 때문에 그 반대의 표를 던지지, 지금까지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길거리에서 집회나 시위할 동안 하다 보면은, 뭐 좌파가 시위할 수도 있고 우파가 시위할 수도 있어요. 시위에 자리가 있는 거니까. 그런데 우파가 시위할 때, 김대중, 문재인, 또 노무현, 뭐 그 외에 뭐 저쪽 그 정치인들 갖다 까잖아요. 그럼 심심치 않게 몇몇 순범들이 딱 씌워갖고, 니가 누군데 그 사람을 욕해, 선생님 욕해, 막 학대해서 막 엉겨붙는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야. 지지자예요, 그 놈이. 그 사람이 그냥 지지자야. 그런데 좌파가 뭐 이승만이 어때, 박진영이 어때, 박근혜 어때, 막 욕하고 시위하고 있다 이거야. 어떻게 우파가 지지자가 갖고 막 사람 싸우냐 이거야, 개인적으로. 한 명도 없어요, 싸우는 사람. 그냥 지나가요, 다 그냥. 좌파 막 욕하고 있으면은. 응? 그게 현실이야, 한 게 현실. 게다가 비좌파 국민들은 얘들은 이제 정치 촉각이 발달 돼 있는데 우리 정치 촉각보다는 정치 교양과 정치 감각이 이제 성숙해야 되거든, 고급화 돼야 되거든. 근데 아직 그게 좀 부족해요, 그냥. 왜냐면 기회가 없었어. 우리가 아예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기회가 없었어요. 그걸 해야 된다, 필요성을 못 느꼈어, 여태까지는. 그다음 이제 두 번째 이유를 갖다 보기로 하죠. 두 번째 이유는 제가 이걸 갖다 보고 싶어요. 좌파는 지도자가 뛰어나서 저런 공간성을 이룬 것이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도자가 뛰어나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얘들은요, 수십 년 진지전을 하면서 조직화된 소수 기반세를 갖다 만들어요. 어떤 조직에 들어가든지. 회사 같은 운영해 보신 분들은 이제 잘 이해하실 거예요. 회사에 처음에 이제 전라사 한다는 거잖아.
전라산이 5% 정도 되는 순간부터 전라산이 두드러지고 전라산이 10% 되는 순간은 폐가 전라산을 먹혀요. 모든 폐가 조직이 놀립니다. 이게 그렇게 잘해. 그걸 무지 잘해요 이 사람들이. 그리고는 5% 10%가 딱 만드는 순간에 그 다음 나머지가 다 소외시킵니다. 왜냐면 나머지 비적적이고 수동적이거든. 어? 앞에 나스 개쌈이라고 하지, 개쌈. 그거 하기 싫어하거든요. 야, 좋게 좋게 지나가지. 뭐, 이렇게 생각하거든, 다들 사람들이. 응? 그래서 나스는 안 됐습니다. 정말 악착같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사람들 소외해야 돼. 악착같은 5% 10%한테 나머지 사람 소외해야 돼갖고, 얘들이 나와서 특히 인사과장이나 뭐, 인사부서 담당 이사가 됐다. 핵심이 다 집현지거든. 다 집현지거든. 공정의 형성성 없어. 그런 신경 안 써요. 다 집현지. 조금 다 집현지거든. 다. 집현지들이. 그럼 코가 한 10년 지나가면 코가 다 장악돼요. 공무원조직도 마찬가지, 공무원조직도. 위반에 대한 말할 것도 없고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경제가. 그 이상대가 되잖아요. 이게 감수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머지는 저상태에서는 저들이 이제 땡땡땡땡 하면서 온갖 요리 다 맞고, 뭔가 유권 다 받고, 이게 나머지가 다 하는 거야. 그 상태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얘들은 지도자가 뛰어나 그런 게 아니라, 얘네 분화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분화가. 세 번째가 뭐냐면 이 보수표현 정치인하고 정당이야. 이게 사실 보수가 아니야. 위성 보수고 작은 보수지. 얘들은 내가 한마디 얘기할 때 공짜표 빨아먹는 배짱이 저기다 이게 보짱 빨아먹는 배짱이 저. 왜냐하면은 우리가 어떤 정치인이 정치 행위를 갖다 한다고 할 때 정치 행위라고 하는 거는 자기의 동지를 갖다 보고 지지율 결집해서 정권을 갖다 이게 탈취하는 거예요. 선거도 이겨왔고. 그게 정치인이 하는 일이야. 그런데 여당 정치인 중에도 평소에 자기 지역구에서 동지 결집하고 지세 모여서 나선 사람 보신 적 있으세요? 그때까지? 없습니다. 한 명도 안 해. 그 짓을 한 명도 안 해. 그래도 좌파들은 그거 조금이라도 해. 민주당이나 특히 정의당 거 많이 해요. 민주당도 그거 좀 하고. 근데 우파 하나도 안 해. 그 짓을. 그리고는 그냥 선거만에 그 짓 안 해도 선거 때 되면 기본표가 나와. 우파는 이제 잠깐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도권에서 전멸을 해도 영남권에서 살아남잖아. 그래서 백석을 갖다 가지잖아요. 아무 수단 해도 배짱적이에요. 게다가 얘들이 기본적으로 자기 출세주의에만 그 관심이 받는 애들이기 때문에 보수표현 정신이 가치전쟁이나 사회전쟁에 대한 생각이 전혀 없어. 이게 뭔지 몰라. 솔직히 여기 닦아놓고 얘기해야 돼. 그 사람들 당연히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알아라고 정의해보라면 몰라. 자유민주주의가 뭔지 몰라. 개인과 자유라는 정의를 해보세요. 몰라요 그게 뭔지. 전혀 없어요. 이게 전혀 없어. 근데 사실 이것이 이상당한테 참 그, 하긴 그렇지만 사실 우리가 이제 지난 뭐 여기 50대, 60대, 70대 다 계시잖아요. 인생을 살아오면서 학교에 투입받으실 때 이런 식의 그 인문사회 교육이라고 그러는 인문사회 소양 이게 제대로 교육받으신 적이 별로 없으실 거예요. 사실 우리나라 근대 교육의 첫 문제점이 이런 거에 대한 결핍이야. 사회에도 그래서 이거 잘 돼 있어요. 이 인문사회 교육이 초등학교 이제 중등교육 다 이거 유지하면서 우리 사회 결핍돼 있어. 그래서 사실 그 정치인한테 이거 욕하기 그렇지만 정치인은 보통 사람 달라야 되잖아. 정치인이니까 얘네 몰라 그거를. 그래서 여기에 이제 있다. 그래서 그런 의도가 왜 기본표가 나왔냐면요. 이승만 건국 대통령하고 박정희 국방부 대통령이 우리 국민을 갖다가 이 자유시장 경제, 자유민주체제에다 시멘트를 콩글트 탁 쳐버렸어. 그래서 기본적으로 싫어해, 공산주의를. 그런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국민 중에. 근데 왜 싫어하는지 몰라. 근데 싫어해. 그래서 이분들이 선거 때마다 기본표가 나와요, 기본표가. 그래서 최악한 25% 정도 나온다고 봐요. 25%도 나쁜 짓이지. 그래갖고는 작을 못 이기죠. 얘네 기본표만 나와서 하면 되니까 얘네 어떻게 하냐면 내가 뭐로 고생하냐. 뭐로 길거리에 나와서 간다고 얘기하고 육군자들 모아놓고 뭐로 뭐 하냐. 귀찮다 이거야. 안 해요. 이래 비유로. 그래서 이 세 가지가 한국 현실을 만드는 배경입니다. 한국이 현재 좌파들한테 나머지 소수의 좌파한테 다시 우파는 우파 선우직 국민들이 등골에 빨대 막아서 고개를 빨리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첫 번째 좌파의 정책 뜰성 그다음 두 번째 좌파들의 그 진지전 그래서 세 번째가 보수 정신대 계열 이 세 가지입니다.
내가 글자가 이렇게 크게 써서 안 보이잖아, 여기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정치적 또는 메시아적 정치 지도자를 갖다가 무력하게 기다리는 것은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기 갖다 제가 가장 하고 싶은 말이에요, 이게. 근데 굉장히 많은 그, 우리 그 우파 국민들은 아직까지도 정치 행위에 대해서 소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기가 정도로 그 개입을 하고 과정에 자기가 참여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아요, 사실. 많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은 내가 열심히 투표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승만 대통령 또는 박진희 대통령 같은 그런 지도자가 나와갖고, 우리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거야. 그리고 당장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대선거에서 우리가 우파가 출마한 대통령 뽑아놓으면은 그 양반이 이 좌파 떠다니는 똥을 갖다 다 치워주고 한국 정상 만들어줄 거야. 이렇게 기대를 해요. 이렇게 기대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건 노노라인 거예요, 노노. 왜냐하면은 21세기는 영웅의 시대가 아니라 각성한 민중의 시대가 되어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한 달에 한 번 그런 말씀 드렸을 거예요. 인류 역사에서 분기점이 우리가 직접 경험한 사람 중에서 가장 최근 2010년도라는 게 말씀드렸을 거예요. 2010년도. 인류 역사의 분기점이었어요, 2010년도가. 왜 2010년도가 분기점이냐면, 2010년도 무슨 일로 하냐. 스마트폰이 처음 나옵니다, 스마트폰이. 애플 스마트폰이 나와요. 그리고 얼마 전에 삼성이 또 만들어내고. 스마트폰이 인류 역사에 처음 등장을 했는데, 스마트폰의 등장이 무슨 의미를 갖냐면은, 엘리트의 파워가 감소되고, 일반 시민들이죠. 일반 사람들, 피플. 피플의 능력이 상응되는 효과하고, 그 갭이 적어지는 계기가 만들어진 게 스마트폰이에요. 우리가 엘리트가 왜 엘리트입니까? 정보를 독점해서. 정보예요, 정보. 맞습니다. 정보의 독점이거든요. 정보량이 훨씬 많은 거예요. 아는 게 더 많고, 보는 시각이 달라요, 이게. 우리가 바둑을 둬도 고수는 몇 수도 아파 보이고, 아수는 한 수밖에 없잖아. 그 똑같은 게 정보가 더 많은 거예요, 이게. 근데 스마트폰이 보고 통해서 정보의 갭이 이 적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언론사에 계신 분이 미국에 대한 소식을 갖다 받는 속도나 일반사에 받는 속도가 비슷해져 버려서 그냥 스마트폰 때문에 이게. 이 스마트폰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래서 이 21세기는 그 2010년도 이후로는 각성 민중의 시대가 됐다. 그래서 각성 민중이 어떻게 조직화되냐에 따라서 그 사회의 마음이 굉장히 달라진다. 100년, 앞에 100년의 역사가 달라지고 길게는 1000년의 역사가 달라진다는 얘기를 해서 말씀드립니다. 그럼 각성한 민주라는 게 무슨 소리냐는 거지? 이게 각성한 민주의 뜬금없는 소리라고 하는데 이거 갖다 딴 말로 하면 보스 자의심이라고 해야 됩니다. 보스 자의심은 보스 뭐의 약자면은 Value Oriented Sovereign State의 약자입니다. 가치, 이게 가치지향이에요. 가치지향 주권적 국민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를 갖다 지향하고 섬기는 그런 자유시민들인 거예요. 그래서 다른 말로 또 가치 지향적 애국시민. 이런 얘기입니다. 이 사람들이 앞으로 인류의 역사를 끌어가게 될 것이다. 이런 사람들이 각 사회 각 국가에서 나타나고 있다. 미국에서는 이제 마가 그 캠페인을 통해서 그런 사람들이 무지무지 많이 나타나고 있고, 한국에서도 우리 태극기 세력이 바로 이 보스 자유시민으로서 지금 변신하고 있다는 겁니다. 태극기 세력이 한국에서도. 그래서 싸우는 방법이 조금 세련되죠. 계속 감가수. 참 세련되지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 이제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뭐냐라고 할 때, 저는 사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핵심 문명,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는 개인, 자유, 진실, 그다음 영성과 신앙이라고 합니다. 이게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다. 현대 문명의 핵심 가치가 인류사에 있어서 처음에 나타났던 것이 언제냐면은 종교 개혁입니다. 그 이전에는 있었죠. 그 이전에 어디서 있었냐면은 아주 그 고전 시대라 그래요. 그 서구에서 이제 역사의 시대가 나눌 때 이제 에인션트와 이제 클래식 이렇게 이제 구분을 나누거든 시대를. 근데 클래식 시대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 서구 문명사에서 볼 때 클래식 시대가 어디냐면은 로마 그리스, 그다음 그 크리스천티가 처음 나타났던 예루살렘 시대. 이때가 클래식 시대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처음에 크리스천티가 인류에 처음 등장하고 그런 로마 그리스에서의 그 철학이 이제 등장했을 때 처음으로 이 사람들이 개인과 자유와 진실, 신앙이라는 게 일단 소개가 됩니다. 저기 소개가 됐다가 중세시대 천년을 가면서 그게 엉망이죠. 중세시대 천년. 천년 만에 각성을 한 게 종교개혁이에요. 종교개혁이라면서 이것이 탕 터집니다.
탕 터지면서 600년 신화가면서 현대문이 쭉 이제 그 진화를 해오는데 이것이 또 꼬여 막 꼬여 우리 목사님 많이 말씀하신 로스차일드가 뭐니 1600년 되었다고 무슨 뭐 어쩌고저쩌고 막 꼬이거든요. 그리고 현대문이 꼬였다가 이제 와서 다시 이것이 이제 탁 터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갖다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할 때 자유보수주의라고 얘기해요. 자유보수주의는 이게 고전적인 정치학에선 참 이게 모순적인 얘기예요. 왜냐하면은 자유주의와 보수는 고전적인 정치학에선 대입된 개념이야. 자유주의는 리버럴리즘이라고 하고 보수는 컨서버티비즘이래요. 리버럴과 컨서버티브는 원래 대칭되는 개념이지 항상 묶어있질 않아. 고전 정치학에선. 그런데 현대 와서는 지금 이 시점에 와서는 우리 목사님 맨날 말씀하시듯이 디스테이트니 무슨 뭐 뭐니 막 이런 악마들이 존재하잖아. 걔들 우리가 이제 레디칼 뭐 좌파 이런 얘기한다고요. 걔도 있다 보니까 자유하고 보수 한편이 됐어. 얘들이 자유 보수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가치가 제대로 발현된 게 바로 이거예요. 제대로 발현된 게. 이 가치를 갖다 제대로 발현시키면 자유민주주의, 공화주의, 법주의, 자유시장경제, 사회재산권이랑 제대로 발현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러면은 자유보수에 반하는 사람들은 개인을 말살시키려고 하고 자유를 억압하려고 하고 진심을 감추려고 하고 종교를 탄압하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걸 갖다 통해서 자유민주주의가 다 없애버리고 공화주의 없애버리고 법치주의 없애버리고 자유시장경제 사실상 다 없애버린 거야. 그래서 뭐 이것도 하나하나의 개념들이 이제 많은데 간단하게 먼저 말씀드리면 자유민주주의는 어떤 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유민주주의 개념이 특별해서 정권을 바꿀 수 있는 것. 그게 자유민주주의다. 간단하게 정리하신 분도 있어요. 맞아요. 그 말은 한편으로. 그게 맞는데 또 저는 또 단순히 얘기하면은 민주주의는 기본적으로 모든 결정을 다수결에 의하지만 사회의 핵심 가치는 다수결로만 결정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핵심 가치는. 그래서 그것이 자유민주주의다. 그래서 사회가 우선 핵심 가치가 유지하면서 다수결의 원칙을 존중하는 것. 이것이 자유민주주의라고 하고 공화주의는 뭐냐. 공화주의는 권력의 분리예요.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분리. 우리 이제 삼권분리, 삼권분리 얘기하잖아요. 분리야, 공유되고 분리. 왜냐하면 권력을 합쳐놓으면 독재가 되거든. 어느 인류 역사에서 모든 세계는 합치면 독재됩니다. 이게 분리시킨 거야. 한국 같은 경우는 사법권, 행정권, 입법권을 분리시키잖아요. 몰라 어느 정도까지 분리되는지 모르겠어. 하여튼 이렇게 분리시키잖아. 이 공화주의. 법치주의 뭐냐면 법치주의는 땅을 비지배원리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법에 규정된 거 이외의 권한을 갖다 행사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다. 법에 규정된 거 이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그런데 지금 우리 문제는 없는 것도 만들어내고 성관이 지금도 없는 것도 얘기하고 마구 지 권리를 행사하잖아. 아까 제가 조 기자님 말씀하실 때 무슨 얘기를 하고 싶었냐면 요즘 지금 4월 1일, 4월 3일 그 사전선거 있고 4월 7일에 이제 본선거를 합니다. 참관인들이 막 들어와서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참관이 활동하면서 계속 선관위 직원들은 특히 선거관리나 부닥쳐요. 부닥치면서 어떤 부닥치는 일이라면 참관인의 참관행위를 갖다 제한하려고 그래 자꾸. 제한하려고 그래. 근데 그런 걸 갖다 대라고 하잖아요. 그게 뭐라고 하냐면 내규돼요. 내규를 갖다가 있다. 법에는 없어요. 참관인이 어떻게 해야 된다. 내규가 없어. 다만 공직선거법은 무슨 얘기했냐면 자유로운 참관활동을 보장한다고는 돼 있어요. 원칙이 그렇게 돼 있어요. 법 자체 원칙이. 근데 이 선관위 직원들은 내규가 갖고 하는데 내규가 어떻게 되냐면은 걔도 웃게 정했어. 내규를 갖다가 참관인이 할 수 있는 행위라는 식으로 내규 정했어.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은 참관인이 누굴 참관하는 거예요. 선관위 직원이 부정적인 걸 참관한 거 아니야. 근데 선관위 직원이 날 감시한 사람이 할 수 있는 행위를 갖다 정해놓고 너무 그것만 해 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야. 법은 그렇게 정하면 안 되거든요. 법은. 법은 기본적으로 당신은 이거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라고 하고 안 되는 거 이해는 나머지 다 할 수 있어야 이게 법의 기본 원칙이에요. 근데 선관위 놈은 반대를 갖다 적용해버린 거야. 너 이것만 해 하고 나머지 하면 다 안 돼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참관인들이 들어갔고 계속 사진 찍어 이상 오늘 관행 집회장 왔다고 사진 찍고 막 그러고 있어요. 또는 개수를 해. 안서 오늘 관행 집회장 몇 명, 관대 집회장 몇 명 개수하잖아. 걔도 못하게 해요. 사진 못 찍게 하고. 왜 못 찍게 하냐 그러니까 우리 내게 보면 너 그런 거 할 수 있다라는 명시가 없어. 못하게 한다고. 그래서 싸움 몇 번이나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일어났죠. 벌써. 어제까지 끝났으니까.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들이 이제 법치주의 갖다 무시하는 거죠. 자기들 법에서 그런 권한이 없는데 지가 그냥 임의를 해버려. 이게 법치주의 무시예요.
자율적인 게는 아시고 사회적인 거지. 뭐 아주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제도가 발현이 된다라고 한 건데. 근데 그 이제 제가 이거 갖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제 한국 현지 정치는 이게 우리의 적이라는 거예요. 적. 우리의 적. 이게 이제 그 퇴화시켜야 되고, 그 다음 그 무찔러야 되고, 또는 그 역사에 사라지게 만들어야 될 우리의 적입니다. 첫 번째 적이 전체주의 586 운동권이에요. 전체주의 586 운동권이 형성된 거는 80년대 10년 지나가면서 형성이 됐습니다. 80년대 10년 동안 우리의 기본적으로 작게는 5만 명, 많게 10만 명 정도의 운동권 인자가 사회적 배출됐다고 봅니다. 우리가 10년 동안.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세우는 기본적인 정치 이데올로기는 친중 반미 코리아 연방입니다. 한국 연방, 한반도 연방. 이걸 이 사람들이 내세우고요. 그다음 또 하나가 호남토호예요. 호남토호는 사실 80년 중반까지 없었어. 호남토호 세력이라고 하는 게. 근데 80년 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김대중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역 이기지 극대화 세력입니다. 지역 이기지 극대화 세력. 나라가 망가지면 뭐가 망가지면 형평, 법, 다 소용없어. 나한테 이익 주기 최고야.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짝퉁 보수 범털이에요. 이 사람들은 정치적 소양, 철학적 소양으로 다 대표되어서 중요한 건 자기 출세야. 공부 잘하는 놈끼리 모여갖고 출세하고 잘 살아보자야. 공부 잘하는 놈끼리. 응? 원래 부자에서 이제 태어났고, 원래 강남에서 떨어져서 살았던 이런 사람들이 잘 살아보자야. 근데 얘들이, 이게 지금 국힘당을 구성하는 사람 대부분이 여기에요. 대부분이. 그래서 이 사람들은 무슨 친중이야,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반중 아니에요. 이 사람들이 친중이에요. 국힘당이 친중입니다. 친중했다가 다가서 친미한 척하고 박지적인 태도를 보이고, 이 사람 특히 중요한 거는 통일된 걸 싫어해요. 분단 상태를 좋아해요, 이 사람들은. 왜냐면 이 상태에서 자기들이 모든 권리를 갖다 획득했거든. 근데 이 시스템이 변한 걸 싫어해. 이 시스템이 유지될 때 자기들의 특혜가 더 독점될 수 있고 영수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야. 이게 이 사람들입니다. 국힘당 사람들.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그 뭐 이건 이제 나중에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이제 그 첫 번째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해결책이 뭐냐. 그럼 이런 아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세계 정치평가 어떻게 없애지게 만들 것이냐. 한국에서 퇴화시킬 것이냐, 역사의 뒤안길 사지 만들 것이냐, 여러 가지 해결책은 중앙보다는 지역 장악이 핵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중앙보다는 지역 장악이 핵심이다. 그래서 중앙의 만 명은 미미한 계력인데 지역 200명은 무소불위의 힘을 행사할 수 있다. 이게 미미한 계력이라는 건 뭐냐면 뭐 만 명이라는 게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만 명이 모여도 만 명이 행사할 수 있는 정치적 그 중요성 또는 상대 파급하는 어떤 그 공격적인 그 파괴력 이런 게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다. 광화문에서 솔직히 말해갖고 100만 명이 한 달 내내 모여도 제대로 안 물러나요. 제대로 안 물러납니다. 문재인이 그렇게 물러날 집단이라면 제대로 문재인 집단이 아니야. 그 정도 양심이 있다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 같은 군이나 몇천 명 또 몇만 명 모였다고 스스로 이제 하야하고 이러시는 거지. 쟤들은요 목에 총이 들어와서 빵 쏴고 자기 죽기 전에 정권 안 해놓습니다. 이게 공산주의 좌파들 생리예요. 그럼 데모한다고 이런 아무나입니다, 사람들. 그러나 그 지역에서 200명 무소불위가 됩니다. 왜 지역에 200명이 왜 그러냐면은 지역성질 결정한다는 거예요. 중앙에 만 명이 지역성을 결정한 게 아니라 지역이 200명이 지역성 결정하는데 어차피 지금은요 미국이나 한국 사태를 보시겠지만 정치적 다수를 차지하도록 해야지 그다음 우리 힘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다수가 돼야 돼. 근데 사실 그 한 50년 전에 이제 우리가 이제 제3세계 정도 국가 수준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쿠데타라든가 이런 어떤 급진적인 사태 통해서 정치적 다수 차지할 수 있었어요. 그때는 급진적인 사태 통해서. 근데 지금 사실 그 불가능해요. 사회가 굉장히 복잡하다해졌고 그 소수층이 너무 높아졌고 그렇게 하기에는 그리고 그렇게 목숨 걸고 뭐 할 만한 그 어떤 정치적 핵심 그룹들이 없어요. 없어요. 사실 그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20세기 전반기만 해도 저 좌파들이 물린 놈들은 자기 몸 하나 빠세고 붙여서 전 세계 이 세상을 다 피발을 만들어도 자기 원하는 이상을 갖다 구현하겠다. 그러고 혁명했던 분들이 많아. 그래서 러시아 혁명이라 한 거고요. 그래서 중국 혁명이라 한 거고, 쿠바 혁명, 무슨, 무슨 캄보디아, 이게 다 그래서 일어난 거야. 그때 그런 데 있었어요.
그리고 비좌파적 사고 가진 사람들도요, 그런 사람도 있었어요. 어떻게 우리가 5.16 혁명 어떻게 하는 거야? 나라가 이래서 안 되겠다고 소속 군대 모여갖고 나라 바꾸고자 자기 목숨 걸고 한 거 아니에요? 후퇴 실패하면 죽는 거였다 생각하는 거야. 근데 그때 그걸 무릎으로 했다고요. 근데 지금 그렇게 할 사람이냐? 군대를 한 사람도 없어요. 군인 중에 자기 목숨 걸고 나서 안 되면 사형 당하는데 그 할 사람 하나도 없어. 심지어 좌파놈들도요, 자기만 하나 빠지하고 이상 피바다 만들어서 공산주의 이상한 신화했다는 그런 좌파 하나도 없어요. 지금 하나도. 며칠 전에 꿀을 빨았기 때문에 배때 기름 안 꼈어요, 애들. 좌파 생활 얘기하는 건 개, 돼지 갖다가 세뇌시키고 사기치기 하는 거지, 시축을 원한 게 아니야, 쟤들이. 그 보세요. 아까 우리 목사님 김상조 얘기하잖아, 김상조. 뭐, 박주민? 이런 애들 보세요. 박주민이 누구야? 그 임대차법, 월세 상영 못하게 법을 통과, 대표 발의하고 통과시킨 놈 아니야. 그 놈이 발의하기, 발의하기 발의시에 뭐 했어요? 시가임대하기는 9.6%인지 90% 올렸잖아. 김상조한 놈은 뭐야? 20% 올렸고, 뭐야? 김상조에 쭉 있는 놈은 무지 많이 오는데, 재고 많이 오는데 뭐더라? 보니까 김홍걸인가? 김대중의 아들. 김대중이 60% 올렸대. 괜히 그런 애들이에요. 자기 얘기한 거 달라, 얘들. 세상을 보는 게. 그래서 그 중요한 거는 선거는 중앙에서 결정한 게 아니라 지역 하나하나에 결정하는 거예요. 지역 선거구 단위로. 하나하나 결정돼서 다수가 모이면 뭐가 되는 거지. 중앙에서 뭘 한다고 해서 그것이 파괴 효과 안 됩니다. 파괴 효과. 옛날처럼 정치 영웅이 나타나고, 정치 영웅이 나타나고, 그 영웅에 의한 그 파급력이 무지무지 클 때, 그때는 그게 가능했는데, 이제 더 이상 그런 세상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공단이 기업 자체에 무슨 의원을 뭐, 아니, 자치를 구성하더라고요. 우리 동네 4월 2일까지 지원하래. 근데 고등학교 계산이 있는데, 나 그래서 거기로 한번 해볼까 하다가. 하세요. 저는 좀 생각을 해요. 걔들은 그걸 갖다가 왜 그걸 하냐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좌파에 정치적 축구가 발달되어 있다고. 발달되어 있어갖고, 자기 밥그릇이 어딘지 굉장히 금방 찾아요. 그래갖고, 걔들은 이런 생각을 한 거야. 3분의 1 국민들은 비조직화되어 있어. 그리고 소극적이야. 나이브해. 근데 자기들은 똘똘 뭉쳐있거든. 그래서 자기들이 그걸 갖다 들어가서 다 독식해버리게 되면, 심지어 동당에서조차도 자기들한테 다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하니까, 내가 어저께 신청을 하려다가, 예, 2일날까지더라고. 내가 그 사전투표 그때 못 갔었죠. 우리 남편들은 좀 가서 해보라고 했는데 나 대신 한번 가서 보라고 좀 하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그걸 갖다가 우리 그 자유시민들, 각성 자유시민들이 각 그 동단위로 또는 선구단위로 조직화 되잖아요. 걔들이 만든 것보다 작할 수 있다 봅니다. 작할 수 있다 봐요. 제가 이런 말씀 드릴게요. 우리 선거법에 보면은요,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인원이 유급과 무급이 있는데 유급은 제한이 돼, 숫자가. 근데 무급은 제한이 안 돼요. 무급은 제한이 안 된다. 그러니까 무급은 다시 말하면 뭐냐면 자원봉사자야. 자원봉사자의 숫자는 선거운동에서 제한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선거를 해보신 것과 초기 평소 봐서 아시겠지만 하는 분들 봐야 기껏해 동네 상봉은 그래도 50명 남짓이 하고 있어요, 동네에서. 근데 그게 뭐냐면 유급, 선거운동이고. 좌파이들이요, 쟤들 정치적 발달 굉장한데도 이기주의가 워낙 빼지 같은 면에서 무료로 봉사하면 틀림없습니다. 무료로 하면. 무료 봉사는 없어요. 다 이권 바라고 뭐가 이게 떨어지니까 하는 거지, 쟤들이. 자기가 와서 아무것도 족발하고 한다? 그건 또 없습니다. 그런데 각성한 자유주의는 자유주의 하잖아요. 우리 몇 년 동안 강원에 나가는 거 누가 돈 주고 나갔어요? 다 지 돈 내라는 거 아니야. 우리 와서 그거 했다가 자기가 돈 받아온 게 돈 주고 오잖아, 만 원씩 또. 자원봉사로 할 수 있는 사람은 우리밖에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유리하다는 거예요.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런 식으로 조직만 된다 치면 우리가 훨씬 유리하다. 조직화만 된다 치면 우리가. 근데 너무 길잖아요? 이게 이렇게 반 정도 한 거거든. 그래서, 이미 끝났어요. 2일까지니까. 그래서 나머지는 제가 다음 주에 할까요? 네. 이렇게 할까요? 네. 네. 다음 주에는 이제 좀 구체적인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건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질문 없으세요? 아니 근데 뭐 지방에서 한들 뭐 지방도 뭐야 얘들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